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교량 8개가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 방향으로 대규모 반격을 나서고 있습니다. 남은 하르키우의 러시아군 잔당을 소탕하고 보브찬스크로 진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세베로도네츠크의 교량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돈바스 전선이 현재 아카일로를 걷고 있자 우크라이나군이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으로 후퇴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슬로반스크와 리치찬스크를 넘어가 도하를 시도하는 러시아군을 막아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포격을 통하여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해 무지막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부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 중 모스크바 출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소수민족, 시골, 저소득층만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인근 페스키 마을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포위전을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직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직결 중입니다.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한스크입니다. 루한스크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16차례 공격이 있었는데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하고 전차 8대, 장갑차 17대, 특수장갑차 4대, 차량 6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상공에서의 카모프 52 공격헬기의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들은 자주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지역에 대한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9 강습여단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다연장포로 포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81 포병부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화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에게 맹렬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몇몇 고위 관료들은 부채 학살로 인하여 러시아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공경에 처했는지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우폴 학살이 본격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썼던 무기를 회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헤르손 외곽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이 장비는 미군에서 제공한 차량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 솔코보 지역에서 한 남성이 병무청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탄올 공장이 파괴되었고 민간인 한 명과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주포인 2S3 아카시아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맨페지를 활용하여 러시아 UAV 올랑텐을 격추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정찰을 하던 도중 러시아군의 통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신 차량을 발견한 직후 바로 포격을 진행해 통신 차량을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아조스탈 공장 폭격으로 인해 아조우의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공장의 폭격으로 인해 농축 황화수소 용액을 억제하는 기술 시설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다로 유출될 경우 아조우의 동식물이 완전히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용액들이 흑해와 지중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돈이 있다면 디폴트 선언을 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루블화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국채 원리금 상환을 원천 차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유럽 외교관 85명을 추방했습니다. 이탈리아 24명, 스페인 27명, 프랑스 34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가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방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적자로 전환될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하루 전비만 4,200억 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러시아가 디폴트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민간 상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스프러스 해협을 통과해 군수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조스탈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이 적십자사의 보호하에 수용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처우해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을 90일 더 연장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러시아 자산 일부를 동결 해제했습니다. 이 자산이 러시아가 직접 통제하거나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급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쿠르드족을 나토의 위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고 F-35 프로그램에 재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지금까지 모인 지원금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원조액을 530억 달러 한화로 67조 원으로 늘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된 글로벌 식량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00만 달러 273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M777 곡사포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3개월간 폐쇄를 했던 키이우 대사관을 재개장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새로운 천연가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의 일일 소모량 절반 이상을 폴란드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MLRS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M113 10세대와 부시마스터 20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대신 레오파드 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레오파드 2A4 전차 20대를 받고 추후에 레오파드 2A7 40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기 전부터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참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푸틴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고립시켜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억만장자인 모하마드 자우르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3,000억 유로 하나로
1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90억 유로 12조 원을 추가 제공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